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더 크라운 자선재단이 어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전통 한복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정각회 명예회장 정가빈 의원도 출연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고운 빛깔에 은은한 아름다움을 더한 우리 전통 의복 한복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치마 저고리부터 퓨전 스타일의 아동 한복까지 전통 원단에 다채로운 색상을 입혀 멋을 더했습니다. 한복 패션쇼를 연 더 크라운 자선재단은 2013년 영국에서 창립된 공익재단으로 지난해 말 한국 사무소를 창립하고 전 태고종 신도 회장인 유윤순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유윤순 이사장은 영국과의 돈독한 교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더 크라운 자선재단 활동에 앞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전통 한복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머니테리언이라는 그런 재단인데 전 세계의 미아들이라든가 이렇게 자선단체 그런 거를 위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한복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아름다운 어머니 품 같은 이 아름다움을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홍보를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영국 의회, BTN 불교TV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한복 페스티벌은 백현주 디자이너가 우리 전통의 멋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한복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백현주 한복 패션쇼에서 유윤순 이사장과 함께 무대에 오른 정가빈 국회 부의장도 조선시대 왕으로 분해 더 크라운 자선재단의 한국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 크라운 재단에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확산시키고 또 한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패션쇼에 제가 출연하게 된 것을 우선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의 어머니 같은 따스함이 담긴 한복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유윤순 이사장은 오는 8월에는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한국의 전통 다도 시연과 한복 패션쇼를 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리라입니다.